추석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추석을 제가 뽑았는데요. 사실 가문의 영광하면 명절, 예, 추석하면 또 가문의 영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단어가 아닐 수가 없는데, 자, 다시 돌아온 우리 장씨 가문의 김수민 씨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명절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인데, 네. 이번에 가문의 영광 리턴즈, 또 명절에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촬영하시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네. 다행히 또 올 추석은 연휴가 길어요. 맞아요. 6일인가 이렇죠. 대체공휴일도 생기고. 네. 그래서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추석에 그 코로나 기간에 극장이 안 가던 습관이 생겨서 사실 한국 영화가 많이 지금 올여름에도 침체됐는데 올 추석은 또 요즘 보면 뉴스나 사회에 그렇게 웃을 일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집에서까지 연장이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오셔서 정말 한 코드는 몇 번은 웃으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셔서 크게 한바탕 웃고 추석 명절 보내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절은 웃어야 된다. 예, 탁지훈 씨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네. 촬영하시면서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좀 웃을 수 있게 아이디어도 네. 많이 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찍으면서 또 저희가 이거 이 시리즈를 옛날부터 찍었으니까 옛날에 찍던 그런 웃음 포인트하고 또 시대가 좀 바뀌어서 요즘에 또 웃음 포인트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굉장히 좀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옛날 웃음 포인트를 주면 뭐 이 영화의 컨셉은 맞겠지만 그래서 너무 또 옛날 안 웃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유행이 지난 웃음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서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어머님 말씀대로 요즘 참 뭐 안 좋은 소식들 많은데 그냥 편안하게 그때만큼은 가족끼리 친구끼리 오셔서 그냥 잠깐이라도 편안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고요. 그렇다고 뭐 많은 분들이 작품성을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또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기대는 박지훈 씨의 역할은 기대를 다 낮추는. 네, 박지훈 씨 네. 너무 솔직합니다. 네, 뭐 준비라든지 이런 기대는 안 하시고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웃으러 오시는 게 예, 스트레스 풀려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곳 현장에서도 이 모자의 케미가 너무 느껴져서 기대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우리는 둘만 옆에 앉아있어도 스텝이 웃어요. 요즘 들어 아까도 보셨겠지만 마지막 장면에 어머님이 가식적인 웃음이 좀 늘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너무 아파요. 옛날엔 진짜로 웃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아까 마지막에 나온 마지막 웃음소리가 너무 가식입니다. 너무 마음에 걸려요. 네. 네. 솔직히 인정합니다. 가식. 네. 저 때가 반 새벽 3시입니다. 네. 가식으로 웃어서. 가식일 수밖에 없는 네. 시간이죠. 네. 새벽 3시인데.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될 나이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조심조심하면서 네, 얼마나 노력하시는 새벽 3시에 진짜로 웃기가 쉽습니까? 네, 가식으로 웃었어요. 네. 인정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김수민 씨 지금이 11시 반이거든요. 진짜 웃음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이고, 또 약간... 진짜 웃음이에요. 아이고. 여러분 진짜 웃음이에요. 예, 네, 진짜입니다. 네. 저는 알아요. 완전 진짜는 아니라는 걸. 그만하세요. 네. 예. 자, 이런 케미를 보여주시고 기대하지 말라니요. 예. 정준하 씨, 네. 탁재훈 씨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오리지널 멤버로서 그때 웃음과 지금 웃음이 다르지만 네. 그래도 또 온 가족이 웃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고민 많으셨죠? 그렇죠. 뭐 현장에서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재훈 형은 뭐 현장에 대본을 늘 안 외워갖고 오신 분이어가지고 재훈 형이랑 진짜 현장에서 대본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재훈 형이 야준아 이대로 하면 너랑 나랑 죽어. 이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이 그때하고 너무 달라. 이래서 현장에서 뭐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좀 예, 이런 분위기하고 좀 어울릴 수 있는 즉흥적인 좀 대사들을 좀 많이 했고 그런 걸 또 우리 뭐 작가님이나 우리 또 감독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뭐 늘 현장 분위기가 늘 좋았고 좋았을 수밖에 예, 없겠네요. 그리고 촬영장 나오면 예 너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맞아요.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내였다기보다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시기 위해서 전체적인 흐름만 알고 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웃음들이 현장에서 또 아이디어들이 많이 소통이 됐을 거란 믿음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태영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배우분들도 이렇게 작품의 웃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가문의 영광하면 많은 분들이 코믹, 코미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어떤 모습을 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추석 때. 예. 아무래도 1편하고 비교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1편과의 웃음의 차별성을 신경을 많이 썼고요. 또 같은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좀 새로운 웃음을 또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대표적인 뭐 상견례 장면이라든지 또 진경이 대서의 전 여자친구를 만나서 분노하는 장면 뭐 그런 대표적인 장면들을 그리고 또 피아노 치면서 나 항상 그대를 부르는 장면 그런 장면들은 좀 새롭게 해석해서 네, 해석해서 예. 연출을 해봤으니까 뭐 그런 거를 비교해서 보시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촬영을 한 배우분들이 그 장면을 얘기할 때 이미 웃음이 터지는 거 보니까 기대가 너무 되고 죄송한데 감독님 인터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니, 목소리 너무 처져가지고 스릴러물 같아요. 감독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예? 스릴러 스릴러 작품물 예, 예. 같아요. 질문하지 말아주십시오. 저쪽하고는 저희 분위기 다 띄워놓으면 다 저렇게 한 방에 저렇게 제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기가 예. 찍어놓고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를요? 스릴러물 지는 줄 알고 지금 하지만 이게 다채로운 네. 또 장르를 만나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무서운 영화입니다. 예. 무섭도록 웃긴 영화가 바로 가문의 영광 리턴즈입니다. 정용기 감독님 톤을 조금 올려서 대답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이번 추석 양쪽에서 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 가족 단위로 영화를 보러 오시는 관객 여러분들에게 관전 포인트 하나 말씀해 주시죠. 그냥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 웃긴 장면을 집에서 혼자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별로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럿이 함께 모여서 극장에서 꽉 차게 수백 명이 모여서 보게 되면 훨씬 웃음이 배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 웃음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체 관람을 권장해 드립니다. 좋습니다. 탁지훈 씨, 이 톤은 괜찮습니까? 네, 살짝 마음에 듭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하셨어요. 네. 자,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욕심이 나는데요. 네. 잠시에 정태영 감독님께 질문하셨을 때 톤을 올리는 모습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네, 예.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